내륙철도 충주에서 2천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북으로는 서울, 남으로는 거제까지 연결돼 국토 중앙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10대 자매들만 있는 집에 불이 났는데 119 상황실 직원과의 영상통화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차를 훔쳐 타고 다닌 10대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SNS로 범행 현장을 자랑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민년 새해에 바뀌는 제도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5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7명, 충주 8명, 제천 1명, 단양 4명, 음성 4명, 괴산 7명, 진천 3명, 증평 3명, 보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1,482명, 충북 누적 사망은 108명입니다. 충북 북부와 수도권을 잇는 또 하나의 고속철도인 중부 내륙철도 충주 이천 구간이 오늘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철도는 2023년 충주 문경 구간과 연결된 뒤 2027년 강남 수서와 광주 구간 그리고 남쪽으로 거제까지 연결돼 국토 내륙 간선 축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충북 충주와 음성을 경기도와 2, 30분대 생활권으로 묶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개통했습니다. 경북 문경까지 이어지는 총 93.2km 구간 중 1단계로 충주와 앙성, 음성 감곡을 지나는 54km 구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철도 노선은 지난 1997년 충주의 한 시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2005년 본격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첫 삽을 뜬 지 6년 2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삽을 처음 이게 시작해 주신 우리 김영호 어르신이 1등 공신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결국은 중부 내륙철도, 남부 내륙철도, 우리 제2경부철도 이런 개념으로 다 승화됐다고 생각돼서. 시속 2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한국형 고속열차인 KTX 이음 열차가 투입돼 충주에서 이천까지 35분, 음성에서 이천까지 18분이면 이동합니다. 남은 2단계 사업인 충주와 수안보, 괴산 연풍, 문경을 잇는 구간의 완공 시기는 오는 2023년.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문경과 김천 구간, 또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와 강남 수서, 경기 광주 간 복선 전철이 완성돼 하나로 연결되면 국토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축이 완성됩니다. 중부 내륙 지역이 고속철도망과 함께 정말 이 관광의 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충주 이천 구간은 왕복 8회 운행되고 운임은 8,4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5,000원으로 할인됩니다. 또 신축 중인 충주 역사는 2023년 4층 규모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충주의 풍류를 상징하는 탕금대 가야금과 호국을 상징하는 독립기념관의 모습을 담아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역으로서 새롭게 재탄생할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종착지인 강남 수서까지는 두 번의 환승, 판교까지는 한 번의 환승이 필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시 설계 중인 중간 연결선인 수서 경기 광주 복선 전철의 2027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중학생들이 한밤중 차를 훔쳐 6시간 동안 도심을 내달리다 붙잡혔습니다. 인도를 들이받고 차 위에 올라가 뛰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20대, 소년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두 명이 차를 밟고 지붕 위로 힘껏 올라서더니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보닛에서도 위아래로 또 뜁니다. 내려와 차에 탄 이들. 한밤중인데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하다 그대로 인도를 들이받습니다. 내려가. 운전자는 다름 아닌 만 13살 중학생들. 청주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을 기웃거리다 문이 열린 차를 발견하고 신나하더니 차를 몰고 곧장 주차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잘못됐나 생각해서
다시 2층도 내려가 보고 제 가게 주차장이고 실내 주차장이고 하니까 안 잠그고 올라올 때가 이들은 다른 친구들까지 불러내 6시간 동안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혀 차량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심하게 부딪히면 타이어가 터지는 거죠. 휠이 기스나고 그다음에 이제 밤바 휀다가 기스가 나고 밑에 보면은 저 차량 언더 커버가 있는데 그게 아마 떨어져고. 이들은 SNS에 운전한다고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알게 된 부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 13살 중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입니다. 이 중 한 명은 지난달 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은 저희가 법정송치라고 해서요. 무조건 저기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만 10살에서 만 13살 촉법소년이 벌인 범죄는 3만 7천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번번이 형사처벌을 면하다 보니 관련법 개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집을 비운 새벽에 10대 자매가 배가 고파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났는데 119 상황실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불로 이어질 뻔한 화재를 막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준 덕인데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5일 새벽 3시 48분. 불이 났다고 신고한 10대 자매가 당시 119 상황실 직원과 영상통화한 장면입니다. 네, 119 상황실인데요. 신고자분 저기 전화대 어디 있어요? 보이시세요? 부엌 전체로 화염이 번져가는 긴박한 상황. 모니터 너머로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는 걸 감지한 직원이 당황해 어쩔 줄 몰라하는 자매에게 집에 소화기가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집에 혹시 소화기 있나요? 예, 소화기 일단은 소화기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진화 좀 해주세요. 소화기 사용할 줄 아세요? 이어 사용법을 잘 모르는 자매에게 직접 시범을 보입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빼세요. 뺐죠? 그 손잡이 있어요, 손잡이. 손잡이를 잡으시고 그 뒤에 있는 손잡이를 꼭 누르시면 돼요. 저 한번 보세요, 저. 영상통화 안내로 불을 끄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분.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제천의 한 아파트 화재 때도 집안에 있던 40대가 119 대원과 영상통화로 초기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과 3분 48초 만입니다. 안전핀을 빼시고 한 손으로 잡고 입구를 잡은 다음에 한 손으로 입구를 잡으세요. 네. 초기 진화 덕분에 집에 있던 10살 난 아들과 70대 시어머니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면 상당히 그 당황하시고 사전에 소화기 사용법 영상을 한두 번이라도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영상통화, 문자, 앱으로 119 신고가 가능한 다매체 신고 시스템이 도입된 뒤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소화기 비치와 더불어 사용법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두 달 전 정부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위기에 몰렸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가까스로 다시 본궤도 올라섰습니다. 청주시가 청사 규모와 사업비를 기준에 맞게 줄여 절차상 내년 착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심초만 기자입니다. 내년 착공에 앞서 정부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재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 제4차 수시 심사를 통해 청주시가 다시 제출한 연면적 4만 6,500제곱미터, 총사업비 2,750억 원 규모의 청주시 신청사 건립안에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재검토 당시 안보다 연면적은 30%인 거의 2만 제곱미터, 사업비도 500억 원 넘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인구 등을 기준으로 청사 규모가 과하다는 재검토 결정 이유를 수용해 세계본부 등 조직 일부를 신청사에서 다시 빼내는 등 부랴부랴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1차 수시 정기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말에 이제 심사 결과가 와서 저희가 3월 초에나
횡령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기간이 너무 공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 재검토 결정 이후 시공사 선정 등의 행정 절차가 2개월 정도 중단돼 내년 3, 4월 예상했던 착공은 6월로 두세 달 정도 순연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이 본격화되는 내년 2월 말이면 본관을 제외한 현청사 부분 철거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이 청사까지 완료하는 공사 기간은 3월 말이면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이사 완료 시점은 내년도 4월 중순으로 그렇게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상 이후에도 갈 곳이 없다며 신청사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은 여전한 걸림돌로 남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민년 새해에는 처음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 또 정책도 많습니다. 반가운 소식과 부담스러운 소식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충북 공통 적용부터 살펴보면 노동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사망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 법이 시행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고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두 돌 전까지 매월 30에서 35만 원을 주는 영아수당이 신설됩니다. 저소득층 여성용품 지원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 금액과 대상이 모두 확대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8세 미만으로 한 살 늘어납니다. 경제 분야는 농가당 연 50만 원을 주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첫 시행되고 코로나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이 1.8%의 고정금리로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자금도 마련됩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등을 충주는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 등을 신설했고 제천도 최대 연 10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도입합니다. 보은은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을 영동은 수소충전소 설치와 함께 수소차 보조금 지원 등을 시작하고 증평은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등을 진천은 치매 전담 요양원 운영에 나섭니다. 괴산은 사회적 약자 돌봄 로봇 보급을 음성은 고령의 검정고시 합격자 등에게 장학금을 주며 단양은 소규모 주민학습센터를 운영합니다. 옥천이 특이한데 정당한 이유 없는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보상 금제와 지역 서점에서 산 책을 읽고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반환제를 시작합니다. 부담이 늘거나 제한이 확대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고 6월부터는 카페 등지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공공요금도 오르는데 청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기준 3제곱미터당 각각 7.4%와 25% 올리고 영동군도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1단계 기준 8.2% 인상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 판매가를 10리터 기준 19% 올립니다. 증평군 쓰레기 봉투값도 18년 만에 10리터 기준 35.7% 대폭 인상됩니다. 청주 무남생태공원 캠핑장 사용료가 2배 이상 오르고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며 다음 달 2일부터 청주 미동산 수목원 유료화, 9월부터는 청남대 입장료도 20% 오릅니다. 충주와 옥천은 관내 공원 등 금주구역에서 보은은 버스터미널 앞 등 금연구역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나섭니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가지 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인데요. 호랑이는 예로부터 산군으로 불리며 우리 민족에게는 수호신 같은 존재인 동시에 두려운 대상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호랑이가 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효자와 호랑이 설화를 따라서 조미애 기자가 그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아버지 약을 구하러 상지 읍내에 조약국 갈 때 밤중에 가다가 보니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 입을 벌리고 있는 거지. 그래 왜 내 길을 막냐? 아버지 약을 구하러 간다.
이랬는데 호랑이가 귀를 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엉엉 대면서 그 입을 딱 벌리는데 보니까 비녀인 거예요. 비녀를 호랑이가 왜 사람을 잡아먹냐 이런 쓸데없이 한참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를 이제 비녀를 빼주고 보낸 거예요. 간 거지. 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엎드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러냐 비껴라. 갈 길이 바쁘다 해도 계속 비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등에 타라는 얘기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머리를 끄덕끄덕함으로 호랑이를 타고 양손으로 범의 갈기를 잡고 단단히 붙잡고 달려가니 비룡비호란 말대로 순식간에 상주읍내에 다다르니. 이 호총실기의 주인공은 효자 오총공 박응훈. 병 간호 이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묘소 아래 움막을 짓고 5년간 심효사리 끝에 쇠약해지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효심이 알려지면서 1601년 효혈정려가 내려졌습니다. 호총실기는 400년 넘게 대대손손 이어오고 있고 황가년 역사를 기록한 황계지에도 오총과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주에서 잡혔다는 얘기가 왔어. 근데 여기서 가보니까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올가미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 이거 우리가 내가 기르던 호랑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호랑이 그냥 줄 리가 없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주 고을사또한테 가가지고 자처 지정을 하니까 무주 고을사또도 안 믿어. 그러면 한간 원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니까 보내가 진짜로 그 말이 맞아. 돌려줘라 해서 돈을 주고 강군을 통해서 호랑이까지 메고 와서 여기서 무덤을 쓴 거예요. 실제 오촌 박웅훈의 묘 수십 미터 앞에는 400년 지난 지금도 호랑이 무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맞은편 산에는 호랑이가 꼬리를 탁탁 치며 점지했다는 오촌 아버지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km 떨어진 심천면에도 170년 정도 앞선 호랑이 설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조선 음악가이자 문신으로 널리 알려진 난계 박연 선생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심효사리 6년을 할 때 토끼가 따르고 호랑이가 호위했다. 이상군이 함정에 빠져 죽자 애석히 여겨 이장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꿈에 선몽을 한 거예요. 함정에 빠졌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함정을 찾아서 가니까 이미 호랑이가 그 안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시체를 꺼내다가 그 호랑이 쓴 묘 자리가 할아버지가 그 심효사리 했던 자리예요. 종친회는 기존 호총이 너무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 현재 박연 선생 묘소 앞에 가묘를 만들어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시제 올리기 직전에 소고기, 생고기, 생고기를 하나 뜨고 추가포 해가지고 해서 호랑이한테 먼저 잔을 드리고 자손들한테 시제를 지냅니다. 제 남기 할아버지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얼마나 고마운 의효입니까? 그거를 자손들도 보고 느끼라는 의미에서. 심효사리를 한 난계 박연 선생 역시 효자 정려를 받은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이렇듯 호랑이 설화는 우리 민족사에서 산신 또는 산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호랑이가 효심이 지극한 효자를 보살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시대에서 유교로 넘어온 초창기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 가치관이 대중들한테는 잘 자리 잡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호랑이라는 민간에서도 굉장히 숭배하는 대상을 유교적인 가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효하고 연결 지어 주므로 해서 민간들이 더더욱 그 유교적인 가치에 접근하기도 쉽고 호랑이를 자기 집안의 전설로 접목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 이제 자리 잡기 쉽게 해주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보죠. 호랑이가 살았던 백두대간의 길목인 영동.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전설은 6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청북도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노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한 저상버스 34대를 도입하고 휠체어에 타고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도 39대를 구입해 현장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약자들이 시군 경계를 넘어 도내 전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제 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18억 원을 포함해 총 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충주시가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신청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며 최소 보상 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충주시의 경우 중앙탄면, 금가면, 동양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등 9개 면동 12,000여 명이 보상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기후에너지 군소음 보상 TF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상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8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소음 피해 등급에 따라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단양 구인사가 SNS 인스타그램에서 올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대표 여행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선정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관광지 9선에서 단양 구인사는 1위에 선정됐고 청송 주산지가 2위, 경산 남미륵사가 3위에 올랐습니다. 제천 의림지의 용추폭포 유리 전망대는 2021년 가장 주목받은 신규 관광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옥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